한자로 둘러보는 수월 한 바퀴 23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송파구의 동명과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그렇죠?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다 돌아서 이제 송파구와 다음 주에 강동구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동쪽 끝쯤에 있다. 송파라는 이름은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일어나던 해 강동구에서 이제 분리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잠실이라는 이름이 또 예전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잠실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올림픽구로 할 것이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부터 불렸던 유서 있는 지명인 송파로 결정이 됐다. 송파라는 것은 이제 안에 송파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나무가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송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풍납동부터 잠실동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법정동인 신천동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납동이다. 풍납. 바람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래서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풍납, 토성이 있어서 바람들이 풍납리로 불린 데서 풍납동이 유래가 되었다. 자, 앞으로 이 시간을 보면 1914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963년이 많이 나옵니다. 14년에는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을 좀 조정을 했다. 63년도에도 서울이 확장되면서 또 많이 편입됐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14년 일제시대에 풍남리로 이미 이름이 있었다. 63년도에 이것이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성동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풍납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풍납토성이라는 것은 최초로 인식된 것은 아마 1916년에 유적이 있을 것이다. 유적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일제시대죠. 1925년 일제시대입니다. 이때도 을충년 대홍수 25년 그랬죠. 그때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실제로. 그러다가 97년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유적 유물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돼서 지금 풍납토성이 모습을 많이 갖추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1963년에 성동구로 들어왔다. 성동구는 강 북쪽입니다. 그렇죠? 이때 보면 대체로 이 풍납 송파구에 해당하는 동들은 일단 성동구로 들어갑니다. 63년에 강 북이죠. 그러다가 75년에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된다. 이때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죠. 그러다가 79년에는 강동구로 되었다가 88년에 송파구로 들어간다. 다 이러한 패턴으로 대체로 이러한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여동, 그렇죠? 거여, 큰 글자에 남을 여다. 유래에 대해서 글쎄요, 막 크게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암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거암, 큰 바위라 하던 것이 변해서 기미, 갬리라고도 불렸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몇몇 마을을 병합해서 거여리 해서 거여동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거여란 말은 영조 임금 때 1757년에서 65년까지 만든 여지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광주부 중대면 거여미동이라는 그런 표기가 있다. 이미 거여라는 표기가 나온다. 그렇죠? 거여주막이라는 기록도 있는 모양입니다. 숙종 때 남한산성 서문박 12여리에 거여주막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1963년에 성동구로 편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성동구에서 강남, 강동, 송파로 이제 넘어오죠. 구가 그렇게 변하죠. 이때 이제 거문동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70년에는 막 거여동이라고 이렇게 새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천동, 말마자에 내천자다. 병자호란 때 용마가 나왔다. 그래서 용마라는 게 용이 전설상의 동물이므로 뭐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잘 날아다니는, 잘 뛰어가는 말이 모양입니다. 용마가 나와서 임경엽 장군이 타고 출전을 했다. 그 용마가 어디서 나왔냐? 마산에서 나왔다. 지금의 천마산이라고도 한다. 마산이라는 마자와, 자, 그리고 이제, 말에 물을 먹여야 되겠죠. 출전할 때 말에게 물을 먹인 개천이 있었다. 지금의 성내천의 상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마천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14년과 63년, 14년에는 광주군 중대면의 마천리가 되었다가 63년에 성동구 마천동으로 편입이 됐다가 몇 번 거쳐서 송파구가 된다. 방이동, 그렇죠? 방이. 꽃다울 방자. 이는
오랑캐이자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뭘 벤다라는 그런 뜻으로 써 있는데 우리가 글쎄요 뭐 별로 쓰지 않는 글자다 볼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을 때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그때 청나라 군사가 한강을 넘어서 남한산성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길목이다 이것이 그렇죠. 여기에서 관군과 주민들이 청군을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을 지체시켰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막을 방자 그리고 이 오랑캐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동네 이름에 오랑캐이자 들어가는 게좀막 별로라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을 방자 대신에 꽃다울 방자 그리고 이는 흰 비름이라고도 한다 또는 막 개나리꽃이라고도 하는 뭐 그렇게 풀이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자전에는 막 개나리꽃이란 것은 안 나옵니다만은 개나리꽃이 많아서 이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식물의 이름으로 해서 방이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914년과 1963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륜동, 네, 오륜은 올림픽 마크 동그라미 다섯 개가 있죠. 그것이 오륜과 관련된다.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의 이제 성공적 개최 그리고 또 올림픽 공원도 있고 올림픽 선수촌 또 기자촌 아파트가 있었다. 그래서 오륜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1985년 9월 네, 강동구 방이동에서 오금동이 아마 분리가 됐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방이동 지역과 오륜동 지역에 올림픽 공원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막 건설 중이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둔 1988년에 이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넘어오죠. 그래서 그때 넘어오고 그리고 89년 그 다음에죠. 6월 1일 송파구 방이동에서 오륜동이 나누어졌다. 네. 방이동 영역 안에서 오륜과 올림픽과 관련된 것이 많은 그쪽을 오륜동으로 떼냈다. 이렇게 되죠. 오금동, 오는 벽오동나무다, 오동나무, 그렇죠? 그리고 금은 금은고다. 이 지역에 자생하는 오동나무가 많아서 금은고를 만드는 장인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오금동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재밌는 설은 이제 역시 이 주위가 남한산성 아래에서 병자호란과 관련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갈때 어떤 고개, 백토곡이라는 고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백토곡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때 신하에게 무릎 안쪽에 오금, 그렇죠? 아이고 오금이 저린다. 내 오금이 왜 이래 저리느냐? 그래서 무리한 이게 이제 피난을 가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오금이 저린다고 말해서 그 후에 오금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막 이런 설도 있다. 이렇게 되죠. 송파동. 자, 이 구 전체 이름이 송파구지요. 그 안에 이제 송파동이 있다. 소나무 송과 고개파다. 조선 초에 이 동네를 연파곤이라고 불렀다. 연파곤. 네, 못 연자죠. 파는 자 파도다. 네. 근데 이것이 소파곤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또 소팔이라는 한자로 바뀌고 송파진으로 됐지 않느냐라고 추정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 이 마을 언덕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많아서 송파라 했다. 글쎄 우리나라 치고 소나무 없는 것은 별로 없겠죠. 네, 어쨌든 뭐 특별히 소나무 밭이 솔밭이 많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연파곤에서 이렇게 바뀐 것은 보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조실록에 문종실록에 문종적이년 1450년에 경기 관찰사가 삼전도 거기 이제 삼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전도 나루토 삼전도보다 연파곤이 물살이 빠르지 않다. 그래서 나루토로 하겠다는 청이 있었다. 막 이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간변에 있는 나루토 같은 그런 지역이다. 그것이 이름들이 이렇게 몇번 바뀌면서 그렇게 송파가 됐다. 왜 연파에서 소파가 됐는지는 글쎄요, 저도 궁금해집니다만 조사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석촌동 돌석자의 마을촌. 백제 때 고분인 적석총을 쌓았던 돌들이 많이 흩어져서 돌마리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네, 아무래도 위례 말하자면 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 쪽이 있었으므로 막 고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그 돌무덤 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조선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동으로 불렸다. 석촌동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는 중대면 말하자면 석촌예가 되고
그리고 63년에 서울 성동구 석촌동으로 들어갔다. 삼전동, 삼전은 석삼의 밭전자죠. 삼전도, 나루터죠. 도자가 나루, 물을 건너는 곳이다. 삼전도를 마전포라고도 했다. 이름이 마전. 이 말하는 것은 삼을 뜻합니다. 그렇죠? 삼마다, 삼밭이다. 그렇죠? 그래서 석삼자와 좀 통하죠. 그래서 삼전도를 마전포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삼밭이 있어서 삼을 한자로 취한 것이 아니냐, 석삼으로 고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다. 또 하나의 설은 이 마을에 이제 한강이므로 마을에 이제 한강 그 하구에서 쭉 이렇게 밀물이 올라왔을 때 물에 밀리지 않은 밭이 세개 있었다. 그래서 유래되었다. 예, 아마 그런 의미도 있다. 마찬가지로 1914년과 63년에 이제 행정구역이 변하게 되죠. 14년에는 삼전이 됐다가 63년에 성정구 석촌동으로 편입이 됐다가 88년도에 삼전동으로 들어왔다. 88년도는 이제 송파구가 생긴 분구가 된 그때가 되겠죠. 가락동, 예, 가락동도 마스컴에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가락동 어시장이 있어서 그렇죠. 오를 가에 즐길 낙이다. 옛날 이 지역에 가락골이란 것이 있었다. 글쎄요. 이 가락골의 가락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런 굳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락골을 중심으로 대여섯 채씩 띄엄띄엄 자연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한강에 큰 홍수가 여러 번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한강에 대홍수 때 한강이 범람을 했다. 그래서 송파 일대가 침수가 됐다.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좀 이제 강변에 못 살게 돼서 옮겼죠. 그래서 옮겨 산 곳이 가히 살만한 땅, 살만하다는 게막 즐겁다고 볼수 있겠죠. 가히 살만한 땅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1914년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다가 63년도에 성도구 가락동으로 편입이 돼서 구 이름이 몇번 바뀌어서 이제 송파구 가락동이 되었다. 문정동, 그럴문, 우물정이다. 네. 이것도 병자호란과 관련되네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몽진하다가 이곳에 쉬면서 물을 마셨는데 그물 맛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을에 문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문정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쭉 중대면 광주군으로 소속이 됐다가 14년에 문정골 등 자연벼락을 합쳐서 문정리가 되고 63년에 문정동으로 됐다. 네. 제가 옛날 군대 생활할 때이 남한산성 아래에 네. 이렇게 문정동이라든지 막 이런 이 부근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남한산성 올라가야 된다. 근데 물맛이 좋았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장지동, 예, 제가 문정동 장지동 그 부근에 부대에서 근무를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 장지동은 길장자 그리고 지는 맛있을지다 이렇게 되는데 맛있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마을 모습이 길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길게 형성되었으므로 길장자는 이해가 되는데 찢자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이해 안 되는 게 마을에 잔버들이 많아서 붙었다. 잔버들이 왜 긴장자와 마시설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중대면이다. 14년, 63년에 장지리 그리고 성동구 막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되죠. 위례동은 위례란 이름은 오래됐지만 동네 이름으로는 아주 최근에 생긴 것이다. 자, 한승백제의 옛 도읍지로 서울과 하남 일대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큰 고을이다. 그런 의미다. 위례 신도시, 그렇죠.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위례동이 생겼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의 장지동과 거여동 일부,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창곡동과 복정동 일부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일대에 조성된 신도시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세 군데에 걸쳐 있다. 그렇죠? 그것이 위례 신도시다. 그래서 위례동이라는 것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동도 있고, 성남 수정구 위례동도 있고, 경기 하남시 위례동도 있고, 세 개가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다. 2015년에는 이제, 이 이름이 위례동이 생겼는데, 장지동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동쪽 지역과 거여동의 남부를
관할로 해서 위례동이 신설되었다. 이때 특정사 부지다. 이렇게 되죠. 잠실동. 잠실은 뭐 유명합니다. 잠실은 누에 잠자다. 그렇죠. 집실자, 누에를 치던 곳이 있었다. 세종 때 양잠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국립 양잠소에 해당하는 잠실도회가 설치되어서 붙은 이름이다. 이때 아마 두 개를 만든 것 같아요. 서쪽에는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 쪽에 서잠실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이 지금의 잠실동에 동잠실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지금 잠실동은 강남입니다. 그렇죠? 강남이다. 한강 이 남쪽이다. 근데 동잠실이 원래는 한강 이남이 아니었을 것이다. 굳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만들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당시에 땅이 많았으므로. 그래서 강 북쪽이었을 것이다. 는 것이 이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한강이 자주 이제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삼각주 같은 부리도, 네, 물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별론데 물이 많이 차면 이제 섬으로 바뀌는 부리도가 원래 잠실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자양동에 이어진 반도다. 자양반도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해도 뽕밭이 많았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제 채소밭으로 바뀌어서 땅콩, 우엉, 청참외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이제 한강의 남쪽 부분을 이제 막았어. 그렇죠? 땅을 막아서 육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실이 원래 어디 있었나? 지금 강남이 아니라 강북쪽이다. 부리도 위치, 또 자양동에 이어진 반도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니 개발 전에 1963년에 잠실의 모양과 2017년에 잠실의 모양이다. 원래 한강은, 이게 한강입니다. 그렇죠? 한강. 이쪽이 한강이에요. 원래 한강은 이렇게 송파강으로 넘어갔다. 송파 쪽으로. 그렇죠? 송파 쪽으로, 이게 송파강이다. 이렇게 원래 한강이 이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 이후에는 한강이 본류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갔던 것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의 잠실인데, 잠실은 원래는 강 북쪽이었다. 그렇죠? 강 북쪽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한강이 자꾸 홍수가 나면서 여기에 중간에 말하자면, 개천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신천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렇죠? 신천이다. 처음에, 동잠실을 만들 때는 이쪽이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자양동의 자양반도다. 그래서 잠실이 원래 자양반도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물길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강남으로 자꾸 넘어왔다 이렇게 되죠. 또는 잠실이 부리도, 이렇게 강물이 넘치면 이렇게 섬으로 된다. 부리도가 원래 잠실이다. 아마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실을 만든 것은 세종 때 만들었죠. 세종 임금이 있다가 한 100년 이후에 큰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신천강이 이제 생겼다. 그러다가 최근 근년에 들어와서 1925년 을충년 대홍수가 생기면서 이 물길이 상당히 커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한강의 본류인데 이제 이것이 본류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신천이 이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본류가 돼 버렸다. 그래서 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다 한강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죠? 한강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신천리가 옛날에는 자양동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한강 개발되면서 남쪽으로 많이 후퇴되었다. 그리고 잠실동이 그 옆에 있고 이 부리도 이것도 다 막혔다. 그렇죠? 그리고 송파강도 다 이렇게 말하자면 막혀서 지금 석촌호수만 남겨 있고 그렇죠? 땅으로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실이 변한 역사를 보면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천동이라는 것은 잠실동의 법정동인데, 동명은 이제 북단에 흐르는 신천에서 왔다. 아까 앞에서 이제 신천이다. 원래는 자양이 붙어 있었는데, 그 물이 이제 살살 흘렀다. 그래서 한강의 작은 줄기가 뚝섬 쪽으로 흘러가다가 조그만 도랑을 만들어서 신천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물이 적을 때는 그냥 땅이 되고, 물이 많으면, 물이 흐르는 근천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이 강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섬이 돼버렸다. 지금, 말하자면 잠실 있는 쪽이,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섬의 아래쪽 송파강을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강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송파구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